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블록체인에 대한 거고요. 요새 또, 비트코인이 핫해서 제가 이전에 잠깐 보던 것을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한 2년 전에 잠깐 이제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좀 다시 하게 됐어요. 제가 좀 설명하려는 거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을 좀 아주 쉽게,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블록체인의 또 어려운 컨셉도 많은데 아주 심플하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혹시?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잘 들려요. 네. 이 블록체인은 이렇게 블록체인이 뭐였냐 이렇게 이런 게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뭐 비트코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어떤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블록체인 개념도가 이제 분산 서버를 분산을 두고 여기서 원장을 이 서버 간 가지면서 블록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뭐이 인증을 해주는 게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산 원장 기술이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 블록체인을 지금 약간 공부를 해보면은 실제 제가 생각하는 블록은 블록은 원장이고 체인은 체인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어떤 연결고리가 되겠죠. 강력하게 연결고리가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암호화다. 암호화로 어떤 블록을 이게 강하게 연결했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체인이 암호화 기술인데 이게 암호화 기술이 어떤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이 해시에 관한 그 암호화를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 암호화에 대해서도 제가 공인인증서도 좀 약간 뭐 개발을 해본 적도 있고 해서. 이쪽에서는 조금 더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는 인포섹이라는 저거 SK에서도 하는 프로젝트에서도 한번 거기도 한번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더 깊이 있게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암호화를 보면은 대칭 암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냐면은 암호화를 인크립션을 해주고 다시 만약 비밀번호가 있다면 인크립션을 해주고 이 키를 갖고 다시 디스크립션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대체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화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서 이 키를 계속 찾고 있다가 네트워크를 찾고 있다가 얘를 누출이 된다든지 이 암호가 그런데 이게 다 깨지겠죠. 아니면은, 뭐, 이, 중간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보다가, 이, 공통적인 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몇천 년 단위, 이런, 어떤 해킹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개념이, 이제, 대칭 암호화인데요. 이거는, 대칭 암호화 아니고, 이게, 해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 제가 어떤 금융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비밀번호를 등록하게 되면은 이 비밀번호가 탈취가 될 수도 있고 해킹에 의해서 누군가 그걸 알게 되면은 저의 정보를 금융 정보를 이제 다시 탈취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DB에다가 DB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해시 코드라는 값을 넣습니다. 암호를 넣는 게 아니고 해시 코드에 대한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이 사용자 입력하면은 그 해시코드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그 함수하고 이 DB에 있는 해시코드하고 일치가 시키면은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주게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시코드를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시코드는 반대로 역으로 이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 처음에 암호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만 암호를 알 수 있고 다른 사람 즉 다 모르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해시코드입니다. 그 해시코드의 알고리즘이 어떤 걸 또 쓰냐면 해시코드의 내부 알고리즘은 SHA라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해시 알고리즘이 초기에는 이제 SH1, SH01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었거든요. 최초에는 블록은 512개인데 이제 해시값 크기는 160개까지만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2의 160승이 되겠죠. 160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이 충돌이나 크래시라는 게 있는데 크래시라는 게 발견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최종적으로 DBN 값인데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이 비밀번호가 넘으면은 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 이제 해킹을 하기 위해서 무한으로 막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이 아닌 것도 어떤 이게 로직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크래시라고 하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1대1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얘하고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걸 이제 크래시라고 하는데 이게 발견이 되면은 이 확률이 만약 두 개가 된다면 이 확률이 2분의 1로 감소가 되겠죠. 이제 해킹하는 사람이 찾게 되면. 그래서 이게 충돌이 없는 게 이제 SH256하고 SH512로 암호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 SH256이라는 거는 어디에 또 사용을 한다냐면은 실제 이제 공인인증서나 저희가 SSH 알고리즘 뭐 그리고 아니면은 TTL이라고 저희가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든요. 와이파이 보시면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면 암호화 설정이 있는데 TT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SH25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SH256은 지금까지는 이제 크래시랑이 발견된 적이 없고 해시 값도 적당하게 256인데 여기 속도도 빠르면서 유니크하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이걸 공인인증서 알고리즘도 그렇고 이렇게 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시 캐시라고 이전에 이제 블록체인이 생성되기 전에 어떤 이론이 있는데 해시 캐시라고 있거든요. 이 해시 캐시를 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해킹을 할 수 없도록 좀 딜레이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해시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논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실제 저희가 코드상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뭐 암호화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해시 라이브러리라는 SH256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암호 알고리즘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 다이제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해시 코드 바뀌게 됩니다. 요게 좀 단순한데 단순하게 이렇게 바뀌는 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해시 코드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해시 코드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한번 제네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 제네시스라는 용어는 비트코인에서 첫 번째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그러거든요. 최초의 블록을. 그래서 요 뭐 이런 단어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이 첫 번째 해시 코드가 프린트가 됐고 두 번째 이게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여기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하고 또 두 번째 똑같은 말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해시 코드가 달라집니다. 이 해시 코드에 나오는 TV를 보면 보면 64개, 64바이트가 나오죠. 이게 64까지 나오니까. 64바이트에 이제 해시 코드가 나오죠. 256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256, 이게 피트로 따지면은 64 곱하기 8비트니까 8을 하게 되면은, 뭘로 가죠? 64 곱하기 8비트를 하게 되면은 512개의 이 비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510 블록 크기를 이제 5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해시 코드가 지금까지는 가장 좀 빠르면서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블록을 이 블록이 원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장을 사게 암호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좀 그 블록은 이 해시 코드만 그러니까 있어야지만 블록이 이제 암호화가 풀리겠죠. 근데 그걸 다시 그 블록을 보라스를 해서 다시 그걸 또 해시 코드를 하게 되면 또 그 저 512바트 해시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그 블록이 암호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해시 코드 SH256을 가지고 해시 코드를 이제 계속 블록을 계속 암호화를 시키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 됩니다. 이 블록체인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은 블록체인은 여기 보면은 이제 헤드가 있고 이제 거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해시가 있거든요. 지금 금방 이야기한 거 있고 그리고 블록이 첫 번째 블록인지 두 번째 블록인지 이렇게인지 그리고 이제 블록 헤드 안에는 이제 버전 있고 이제 프리비어스 해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 그 전에 블록에 해시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얘가 처음에 생성될 때 0이었지만 이게 이걸 해시 알고리즘에 넣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해시가 나오겠죠. 512 바이트가 나오면 그걸 다시 여기다 적습니다. 다음 블록에다가 previous 해시라고 넣고 또 이걸 해시 코드를 넣게 되면은 다음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머클리 해시라고 있고 요거는 이제 해시 코드를 두 개를 합해서 나온 해시를 이제 머클리 해시라고 하거든요. 요게 들어가고 그리고 타임 여기 블록이 생성될 때 타임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비트와 난스가 들어갑니다. 난스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그 난스에 이제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디에다가는 거래 정보가 들어가겠죠. 누구가 누구 얼마를 전송하고 했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하시다가.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이게 이 블록을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래픽하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뭐 원장이 누구한테 여기 이명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누구 지갑의 주소가 되겠죠. 누구의 주소로 누구의 지갑에서 누구에 가져라 뭐 얼마만큼 코인을 전송을 해라 이런 거래가 되고 이 거래 해시값을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이게 머클리 해시라고 합니다. 머클리 해시가 이 블록 헤드에 이렇게 들어가요. 블록 헤드를 블록 헤드에는 저 앞 블록 헤드하고 머클리 해시하고 이렇게 특별전 난수를 넣고 이걸 블록 해시를 하게 되면은 해시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또 만들어지겠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의 전체 원장이 만들어지겠죠. 블록체인 원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상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이걸 네트워크에서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이 한 명의 원장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원장이 수많은 노드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지금 있는 블록체인들이. 그래서 이 블록체인 블록들을 전체가 모든 노드들이 다 가지게 됩니다. 이 노드들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채굴을 한다면은 채굴 GPU로 만약에 블록체인을 채굴을 하게 되면은 그 채굴하는 동작이 모든 노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원장을 복사를 해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채굴이라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작업증명이라는 게 POW와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 작업증명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록 해시를 구하는데 저희가 512바이트의 해시 코드가 있고 지금 아까 여기 보시면은 164개의 이제 바이트가 있거든요. 거의 여기 앞에 네 자리를 이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요걸 이제 란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시 만약에 채굴의 과정은 뭐냐면 이 값을 넣어서 이 00가 특정한 6개가 나오는 곳을 찾게 되면은 이게 이제 채굴이라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일 빠르게 찾은 00로 된가 6개인 찾은 채굴자가 그 해시 코드를 갖고 그 암호를 싸게 됩니다. 이게 암호를 해시코드를 한 다음에 이 블록들을 배포를 하게 되겠죠. 이 과정을 이제 채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그 블록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코인을 이제 코인을 주게 되겠죠. 그걸 이제 이 보상을 주는데 그걸 채굴이라고. 채굴자가 단순히 코인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이 원장을 갖고 이 작업 증명을 그러니까 난스를 찾고 아니면은 난스를 못 찾은 사람들은 그 이 갖고 다시 새로 생성되는 난스를 승인을 해주는 과정 그리고 자기의 어떤 노드에 관련된 걸 배포를 하는 과정을
어떤 서버 개념이죠. 그 개념이 이제 채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 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게 보면, 이제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이제 1992년에, 작업 증명이란 이 난스 개념이란 걸 이제 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이 나왔고, 그 1997년에는 이 해시캐시라고 해서 이 난스를 이용해서 이 스팸 메일을 막기 위해서 스팸 메일에다가 난스를 어느 정도 반복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게 이제 스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 1999년에는 이제 프루프 워크라는 이제 명칭까지도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실제적인 거는 비트코인처럼 네트워크 상에서 만들고 주고받고 이 개념을 이렇게 시스템을 완비를 한 사람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이 채굴이 돼서 블록을 인정을 하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 이제 채굴자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 사람들은 난사도 만들고 이 블록을 이제 추가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어떤 사람들을 이게 진짜인지를 인정을 할까 이렇게 뭐 인정을 해주고 어떤 게 진짜인지를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제일 가장 긴 노드를 그 블록체인이 가장 긴 노드를 이 그 실제 블록체인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뭐 100개의 블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로 생성 101개가 있으면은 그 100개 있던 그 블록체인은 없애고 그 101개짜리 블록체인이 가장 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긴 블록체인들 원장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1% 이상이 되면은 노드 공격을 이렇게 이 노드의 블록체인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막을 이 조작을 원장을 조작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걸 이제 조작을 하려면은 중간에 이 암호화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깨트리려면은 실제적으로 암호화를 깨트릴 수는 없고 이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4개의 인정을 더 빠르게 이제 블록 길이를 생성을 해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승인을 하는데 이 점유율이 51%가 되면은 이제 원장을 조작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이제 10분에 한 개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10분 전에 이런 10분 전에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난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크래시요. 이거는 네트워크 상에서 POW 크래시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 PC에서 이게 채굴하고 있다. 그런데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10분 사이에 저도 난스를 발견했지만, 난스 발견한 순간에 이거는 제가 채굴했다. 한 비트코인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더 빠른 컴퓨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가 네트워크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합의를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컨센서스를 계속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이 최고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도 막 전파가 되게 오겠죠. 그럼 중간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여기서 중간에 충돌한 것 중에 가장 긴게 승인이 되고 이것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난서를 내가 찾았다고 해서 완전히 승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전체가 승인을 해야지만 이제 승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간이 걸리겠죠. 전체 합의가 된다 하려면. 지금 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 종류들은 지금 POW도 있고 뭐 POS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분 증명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뭐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 POW 같은 경우는 이 난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이게 PC에 이게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그 파워를 이제 전기 요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제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이제 POS라고 코인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더 빠르거나 아니면 좀 약간 방식을 달리해서 이렇게 지분 방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것들을 하면서 만약에 알고리즘 한 개 만들게 되면은 그게 내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제 코인을 한 개 새로 만들 때 이런 알고리즘 한 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더 빠르니까 이 향후에 비트코인보다 더 좋을 거다, 많이 쓰일 거다고 생각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막 몰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 하나하나가 어떤 코인의 어떤 코인 생성의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 해시코드이고, 해시코드를 약간 이제 조금 더 깊이 파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네시스랑 블록을 만들 때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블록에다 제네시스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이 메이커 해시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SH256으로 그전 해시 코드와 지금 데이터를 합해서 해시를 하게 되면은 해시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현재 해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해시를 그전 해시하고 데이터를 합해서 이 블록체인에 넣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리스트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제적인 이제 리스트 구조에다가 이 해시 코드하고 데이터 현재 데이터를 넣게 되는 구조로 이제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두 번째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수신인과 발신인에 얼마를 넣었다. 첫 번째 블록이다 하고 날짜를 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블락에 그전 블락에 이제 프리 해시를 찾아서 이렇게 데이터와 합해서 현재 해시를 만들고 그걸 다시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데이터와 전 해시, 현재 해시를 놓고 블록체인을 계속 펜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블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하면 생성이 되고 이걸 보 요걸 한번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블락이 하면 여기까지 블락이 된 걸 네, 추가를 하고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 블락이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리피케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에 그전 이 해시 코드를 알게 되면은 그전 해시 코드 계속 이제 반복해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해시 코드 해시 코드를 계속 암호화를 시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루프를 돌면서 그전 해시를 찾아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전 해시와 이 라스트 커런트 해시가 맞는지 틀리면은 이제 폴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라스트 커런트 해시하고 이 새로 또 해시를 지금 라스트 해시 데이터와 해시를 가지고 이 해시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게 또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현재 해시와 이 프리비어스 해시하고 데이터하고도 검증을 해보고 요게 세 개가 검증이 되면은 이걸 이제 블록체인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앞과 앞블록하고 뒷블록 뭐 이렇게 그 정블록을 같이 동시에 이제 검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동시에 검증을 하고 이걸 블록을 돌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면서 이제 검증을 해나가면은 이게 이제 검증이 되겠죠. 블록체인이. 이런 방식으로 검증하는 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서는 이제 난서를 이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고 여기서도 메이크 해시를 하게 됩니다. 아까 차이점은 여기 이제 체크 디퍼런트 디피컬티를 주기 위해서 이제 난이도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자리 수가 이 적으면은 이 해시의 앞자리 수가 적으면은 채굴을 할 때 좀 더 쉽게 그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티피컬트를 난이도를 네 개를 줬거든요. 화면 안 보여? 보입니까 지금? 화면이 변하지 않아요. 계속. 아 소스 코드 안 보여? 예. 보입니까? 그냥 저거만 나와요. 해시 넌스. 그러니까 지금 화면 PPT 화면 자료. 공유를 PPT만 보여요. PPT만 나와요. 그 소스를 돌리고 있는. 왜냐하면 제가 원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니 화면 공유 끄고 그 원격을 다시 해야 돼요. 네. 원격을 왜냐면 이게 이쪽에서 좀 에러가 나가지고 한 걸 보시면 돼요. 아 그러시군요. 이제 보이시나요? 지금 소스. 네, 보여요. 네네네.
여기 그러면 이게 여기 typicality라고 있는데 이게 앞에 해시 코드를 네 개를 네 개 00를 이제 넣어주게 되거든요. 이게 많을수록 앞자리가 많을수록 이 난이도가 줄어듭니다. 앞자리가 줄어들수록 이 난이도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뭐 값이 보시면 여기 앞에다가 네 개가 들어있거든요. 이제 채굴 난이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라고 해서 2년마다 뭐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이게 지금 이건 바이트지만 팩토로 해서 이게 앞자리가 줄어들면은 두 배씩 이제 난이도가 늘어나겠죠. 지금 네 개로 넣었는데 세 개가 되면 더 이걸 찾기 위해서 무작위로 이제 돌리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난이도가 늘어나겠죠. 거의 여기서 이제 제로를 넣고 new hash 코드를 앞자리가 4개 넣고 이제 다시 SHU로 돌려서 이제 이걸 찾을 때까지 하는 걸 이제 POW 보겠죠. 난수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뭐 블록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이제 생성해서 블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POW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여기 요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요새 뭐 양자 컴퓨터가 뭐 몇 년 만에 나오느니 뭐 그러면 비트코인 이 POW가 뭐 해킹 당하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라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잘 아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무작위로 많이 진짜 빠른 컴퓨터 뭐 현재 CPU보다 한 수십만 배가 빠른 걸 하면은 더 빨리 채굴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이제 다 찾겠죠. 혼자서 만약에 채굴을 한다면 그 컴퓨터가 독점을 하게 되고, 아니면 그 암호를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해시 코드에 이런 무작위를 넣었을 경우에 전체를 다 돌려볼 수 있으면 암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SHA256 알고리즘이 현재 블록, 금융권에도 쓰고 전 세계 이 알고리즘 다 쓰고 있거든요. 만약 이게 풀리면은 전 금융권에 암호 체계가 다 풀린다고 봐요. 아, 꼭 비트코인만 뚫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SHA는 뭐 지금 와이파이 암호 알고리즘부터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비책이 마련되겠죠. 이보다 512로 늘린다든지 습관을 늘리면 뭐 그걸 할 수 있는 게 발견이 되고, 아니면 요새 또 양자화 또 알고리즘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사용한다든지 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네. 양자화 그 알고리즘은 뭐 중간에 누가 이게 해킹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게 바뀌게 돼서 이제 이 뭐 양자 컴퓨터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제 질문 있습니까? 저도 질문이 있는데, 아 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SHA-256 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리버스 할 수 없다고는 얘기하는데 정말 혹시라도 리버스가 된다면은 이게 블럭 하나가 다 뚫린다라고 하면은 다른 블럭 한테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그거를 해시한 거를 이제 인풋 베리어블을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비트코인 자체가 좀 되게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블록체인의 암호화는 누구나 알 수 원장을 뺀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보다는 이 해시 코드하고 이 원장에 대해서는 누구나에게 저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소스를 받게 되면 그 안에 데이터가 그대로 채굴자라면 내가 채굴자가 된다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시 코드를 다 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증명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위조되지 않은 증명이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뚫린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뚫리게 된다는 거는 이제 원장을 조작을 한다는 건데, 원장이 그 지금 알고리즘에서 가장 긴 블럭을 이제 컨센서스를 해주거든요. 자, 그게 뚫리게 되면은 뚫릴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조작하는 게 있지, 이걸 모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다. 안의 내용들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어떤 하나를 수정을 하려면 그 수정한 내용조차도 마지막 블록체인의 컨센서스의 의견이 남아야 되는데, 개를 수정하면, 그러니까 위조를 하면 그 위조한 애가 그 주변에 그 체인 좌우 그 앞뒤에 있던 그 체인에 있는 결과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합의 과정에서, 그 새로운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때 합의 과정에서 그 확인을 하는데, 다른 블록체인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 이상 걔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조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체인 전체를 다 한 번에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블록체인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그 북한이나 뭐 중국의 무슨 해커들이 어느 무슨 그 비트코인을 이제 뭐 탈취를 했다 뭐 이렇게 한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어떤 형태로 해서 그렇게 뭐지? 탈취를 한 거는 지갑을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갑을 털어서 어떤 식으로 털은 거예요, 이게? 지갑의 정보를 내 지갑이 아니라 다른 지갑으로 옮겨놓은 거죠. 정보 털고 블록체인 자체의 정보를 바꿨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 정보의 그 프라이빗 키나 이런 게 그 털려가지고, 그래서 프라이빗 키랑 프라이빗 키는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퍼블릭 키를 주로 사용하는데 개인이 뭐 할 때는, 근데 프라이빗 키를 어떤 경로로든 털린 거죠. 그래서 그 지갑에 있는 내용은 자기 지갑에 있던 거를 가져간 거예요. 그게 어떤 그 거래소가 통째로 털렸다 뭐 그런, 일본에 거래 통째로 털려가지고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기사 문제가 되는 걸로, 크게 기사가 난 걸로 그거 같거든요. 네, 그거는 거래소가 통째로 보통, 털린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 거래소가 있거든요. 이 거래소에는 이 블록체인을 전체로 관리를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코인을 사게 되면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DB에다가 우리 암호를 그 집을 넣어놓게 되거든요. 체인을 만들어 놓겠죠. DB에다가 이걸 고객 정보하고 거래 내역, 프라이빗 거래 내역도 있고 이제 개인 키들도 거기다 저장을 해놓는 거죠. 보통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 개인은 핸드폰에도 저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거래소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거래소에 있는 그걸 이제 털어버리는 거죠. 해킹을 해서. 그러면 그 키를 알고 있으면은 어디서나 이거는 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키를 개인이 갖고 있는 키. 그걸 거래소에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거래소 갖고 있는데 그걸 통째로 다 해킹해서 다 뽑아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30% 정도만 어디 콜드 체인이라고, 콜드 지갑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그 노출시켜 놓고 이게 외부에 독립적으로 네트워크 안 하는 곳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 놓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많으면 더 패킹 완전히 당해도 괜찮은 거죠. 월렛이라는 개념 자체가 재진님께서 그 통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통장과 계좌 그 통장 비밀번호를 재진님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만약에 어. 틀리면은 이제 네, 거기 통장을 다 털리는 네. 근데 그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에서 그거를 아까 말하는 해시 함수로 해서 코드를 바꿔놓을 텐데 그게 그 아니에요. 아니, 블록체인은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월렛이라는 소프트가 틀린 거고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래소 시스템이 털린 거지 원래... 비트코인이 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아. 그것도 역시 안전사고의 문제는 있네요. 예, 그건 이제 거래소의 안전상의 보안상의 문제지 비트코인의 그러니까요. 문제는 아니에요. 거래소 보안상의 문제. 또 여기 요새는 또 채굴자들이 중국에 엄청 많거든요. 대량 하다 보니까 그 51%를 파워를 넘 점유를 지금 더 많이 하는 것도 많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거래를 이제 조작할 수도 있지만 거래를 조작하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도 안 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이게 만들어봤는데 네트워크 상에서 플래스크란 레스트 통신이거든요. 이걸 갖고 이 블록 채굴을 한다든지 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같은 알고리즘을 네트워크 상에서 구현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채굴 마인드라고 해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인덱스가 두 번째 이제 블록이 만들어지고 메시지는 new 블록 되고 previous 해시 코드가 나오고 이제 뭐 작업 3956이 뭐 프로프가 있고 얼마가 전송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갖고 이제 블록체인도 만들고 그리고 C로 만들 보통 이제 블록체인이 C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블록 C로 만들면서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어떤 기능들 추가하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소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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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보입니다. 근데 네네. 이제 수고하셨고 화면 공유 좀 이제 풀어주실래요? 네. 한상님 한 10분 정도 네. 발표하실래요? 지금? 네. 짧아가지고 아마 금방 끝날 네네. 것 같아요. 예. 준비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약간 프로젝트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완전 트레이딩 쪽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가 이제 시스템 이제 트레이딩 지표 같은 걸 많이 쓰고 시스템 트레이딩도 많이 하는데 그쪽에 좀 특화된 프로젝트를 하나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름을 스파르타 트레이딩 클럽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목표는 기존의 인터넷 같은데 이제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현을 하고 검증을 하는 프로젝트고